얼마든지 손질 안 하면 얘를 얘가 지금 요렇게 요 상태에서 그냥 제가 그 상태에서 얘를 하나씩 하나씩 따요. 따면 따서 얘를 씻어가지고 그리고 따면 요 사이사이에 또 와송이 생겨요. 네. 집에서 키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원하는 주스에 갈아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씻어왔고요. 그냥 이거를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. 이게 무슨 맛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나이 먹어서 잘 알고 그 옛날에 산에 가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소시금치 아시나요? 소시금치 그 맛이야, 그 맛. 딱그 맛. 소시금치. 제가 손톱은 요즘 비타민 열매를 따서. 그래서 요거를 믹서기에 넣고.